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개운 발목 여행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프랑스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나의 사주팔자를 분석하고 운세에 맞춰서 가장 좋은 시간과 방향, 장소를 정해서 훌쩍 떠나는 여행인데요. 막혀있는 운을 뚫어주고 행운을 발복시켜줄 수 있도록 금전운은 물론 사업운, 건강운, 자녀운, 애정운, 그리고 인간관계 등 정체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데요. 저 또한 사주 팔자를 분석해서 운세를 보았는데 지금 프랑스로 떠나면 내면적인 길을 조화롭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현될 수 있는 시기라서 프랑스로 건너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운세를 가진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서 함께 개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은 프랑스에서 재물운과 함께 명예운을 높이고 행운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선정했으니까요. 좋은 기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젖소들이 보여요. 프랑스 파리에서 많이 벗어나니까 이렇게 호젓한 마을들을 만날 수가 있네요. 파리 여행으로 오면은 시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곳이 프랑스입니다. 이곳이 에트르타 코끼리 바위이고요. 지금 보이는 곳이 아빠 코끼리입니다. 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아기 코끼리랍니다. 코끼리 바위 쪽으로 한번 제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덕 아래에 보이는 것은 작은 코끼리 바위입니다. 저는 지금 큰 코끼리 바위 위에 올라와 있고요. 이쪽으로 한번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한 2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선합니다.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파리에서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에트르타 코끼리 바위 전방에 올라왔습니다. 갈매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상에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지방에 있는 마을입니다. 원래 어촌 마을이었지만 철도가 건설되면서 현재 해변 휴양지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동화 속 그림 같은 풍경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은 신혼 여행지로 많이 가기도 합니다. 기계 암석에 멋들어지는 조화, 이 멋들이 만들어지는 자연은 신이 만든 예술작품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에트르타는 모네, 부댕과 같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저명한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해냈던 곳입니다. 실제로 피체화가 모네는 에트르타의 경관을 50점을 넘게 그렸는데 이 해안 절벽을 그리다가 영영 그림을 접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연인에게 쓴 편지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에트르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무능함에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에트르타는 천재 화가조차 닮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를 보시면서 희한하고 아름다운 절벽 위에는 자연광선이 시시각각 변하고 절벽 아래는 이처럼 물이 찰랑거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에트르타는 화가뿐만 아니라 문학가도 유혹하여 예술가의 뮤즈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삼총사를 쓴 알렉산드리아 디마, 레미제라블의 빅토르 이고 등 수많은 예술가가 영감을 얻었는데요. 그림을 그리거나 창작 활동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재물운을 좀 높이고 싶다, 그리고 명예운을 좀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곳을 방문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운을 얻어갈 수 있기에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이 운명이란 운운자의 목숨명자를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운명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의 운명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며 그 운을 운전을 해 나가는 것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행운도 있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흉한 애군도 있기 마련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신출귀몰하는 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 한 번이 저에게는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오늘 저희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거나 구독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서 자주는 물론 반장, 손금, 풍수, 성명학 등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웅성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